Boxer L 채널. 안녕하세요. 피서일입니다. 저는 지금 기계 고치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세이프티 릴레이를 수리할 건데, 사실 고객이 오래된 세이프티 릴레이, 지멘스 세이프티 릴레이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 지멘스에서 추천한 대체품을 구매를 했다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결선 중에 뭔가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 처치를 못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이프티 릴레이는 일반 릴레이와 다르게 내부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릴레이 접점이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일반 릴레이와는 다르게 약간 복잡해요.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래 이게 달려있던 건가? 뭐야 이건? 아, 원래 이게 달려있던 건데 지금 바꾼 거야 이걸로? 일단 기계를 켜봐요. 어떻게 움직이나 보게. 3TK2807 모델인데, 뭘 어떻게 끌려 이런 거? 디바이스. 이게 뭐야? SF는 뭐지? 잠깐. 내 램프 좀 갖고 와서 좀 걸어야겠다. 너무 깜깜하다. 내가 갖고 와서 하나 볼게요. 응? 어? 아, 나 LED 있어요. 자, 아이고, 내려오자. 제가 출장 나오기 전에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원래 이런 타입의 릴레이가 달려 있었는데 이게 단종이 된 지가 오래돼서, 제 영상에 보면 예전에 미니어처 릴레이 4개인가? 4개 갖고 조합했던 그런 릴레이입니다. 네, 지멘스에서 대체품이 나왔는데 뭐 결선이 좀 잘못된 모양이에요. 이 모듈과 이 첫 번째 모듈과 그 다음에 익스텐션 모듈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어디 보자. 결선이 뭐가 틀렸나. 공장이 참 어둡네요. 고객이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골치 아프네. 이거다. 왜 이렇게 해놨디야? 제대로 껴놓지도 않고. 뭐야 이게. 에헤이, 뭐야 이거. 아이고야.
진짜 무릎을 뚫게 만드네. 뭐야 이거 잘라냈어? 이게 피복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중에 셔츠에 위험이 있어서. 아, 참. 위험해요. 아, 이건 나중에 손 정리하는 게 문제네, 이거. 바로 들어오네? 뭐야 이거? 셀프랑 4번의 셀프 3번의 얘는 뭐지? 지금 배선 잘못됐던 걸 다 찾아갖고 했는데, 지금 스타트 시그널을 줬다가 빼면 디바이스에 불이 들어오면서 쇼트 서킷이 나네요. 아마 두 아웃풋 모듈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뭔가 터미네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아마 터미네이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정상이고 잘 되네. 그렇다면 고객님이 하신 와이링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다행입니다. 디바이스가 안 망가져서. 아이구야.
오케이. 자, 이석기 봅시다. 1SP1 1L1 여기까지는 좋고, 아이고, 정상. 정상이네, 정상. 아이고야, 오래 걸렸습니다. 아이고. 네, 잘 되네요. 아이고야. 아이고, 좁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밑에 건 하나 없나 보네. 뭐 이렇게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네, 뭐 그럭저럭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쇼트난 부분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죠. 아, 오래된 기계.
제품을 선물 사와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많이 썼다.